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에 포함시키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 세율 적용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자,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주자라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박성중 국회의원 외 11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시키자,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주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성중 의원은 2020년 종부세 수입은 2019년 대비 34.8%로 급등했고 2018년에 비하면 2배, 2016년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종부세 폭탄 수준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같은 이유가 종부세 제외나 공제 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자 라고 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2월 26일 뉴스원 보도기사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종부세 과세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부세 과세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종부세 제외나 종부세 공제 대상이 불합리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를 보면, 사실 다른 세금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취득세의 경우에 시가표준액 1억 이하, 그러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이 있죠. 서울과 경기도, 6대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물론 경기도는 읍면 제외, 6대광역시는 군 제외, 세종시는 읍면 제외. 이렇게 제외가 되는 지역과 그 밖에 기타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종부세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죠.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을 주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는 부분도 그만큼 어떤 책임을 지는 5% 증액 제한이나 그리고 일정 기간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공적인 의무사항을 다 하거든요. 그만큼 또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헌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라서 불가피한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마저도 비조정지역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정지역의 경우에 9.13 대책 때문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나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혜택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종부세 제외 대상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종부세 제외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건 다주택자에게 너무나 과한 혜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택을 사거나 증여받는 것과 달리 상속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건 일정 부분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죠. 종부세를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하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까지 투기로 볼 수는 없잖아요. 투기로 볼 수 없다면 이러한 상속의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건 충분한 논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핵심은 자의에 의한 취득인가 아니면 부득이한 취득인가로 구분을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 요건을 두는 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박성중 의원이 제시했던 이러한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니까 이 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지만 이 정도의 요건이라면 여당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외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법 개정을 저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가 불투명한데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제외 규정이라면 통과가 돼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폭탄 수준으로 느껴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을 걷어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